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약속에 소망을 걸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우산 용의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2쪽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쪽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사랑하느냐?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예.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권의 종교 서적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죠. 이 책을 쓴 유명한 이 크로아티아 출신입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국 성공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현재 이제 예일대학교 교수죠. 그분이 이제 쓴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신학, 기독교는 정말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이 이제 충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독교 신학은 길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 세상에 좋은 삶에 대한 강력한 대안적인 비전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넘겨보시면은 우리의 신학이 좋은 삶에 대한 강력한 대안적 비전을 제공하지 않을 때 신학은 그 목적을 위반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서두부터 신학 이야기를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신학과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정말 살만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 세상을 더 좋지 않게 만들었던 반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학의 주제는 번영하는 삶의 기본 성격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번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번영 신학, 그죠? 번영 신학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번영 신학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축복이라든지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반성경적인 신학이 기존의 번영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번영 신학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또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만 초점이 되어 있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학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세상을 정말 살만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부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았던 역사,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게임의 역사 속에 갇혀 있다는 그런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볼프 교수가 말하는 번영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기독교 신학이 진리, 그리고 선함, 그리고 정말 복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음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혼자 독방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었는가? 그 대답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이를 위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바로 사랑의 백신이죠.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백신을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을 살만하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백신을 맞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아름다운 창조 절기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랍고 신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문 말씀은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죠. 곧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은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위하여 자신이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화면에 보는 것처럼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죠.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말씀이죠. Sola Scriptura, 라틴어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Sola Fide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직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루터는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제들만 이렇게 라틴어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지식인들만 헬라어나 라틴어를 알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일반 평민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번역해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루터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번역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독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본질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단순한 계명도 솔직히 지킬 수가 없죠.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때문에 가능하죠? 무엇으로 가능하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카톨릭의 공로 신학을 반대하면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오직 은총으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의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신명기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앞부분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한 진멸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배타적인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고 동맹하는 것에 대한 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세상의 탐욕과 교만, 인간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거짓 우상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적고 약하기 때문에 늘 강대국의 위협과 힘에 짓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노예살이 곧 종살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떠돌이 난민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손으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왕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뭘 알아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보응하시어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7장 9절과 11절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아야 하는 자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철저합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 뭐 새벽기도 때나 늘 말씀드렸던 신명기 역사가의 입장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뭡니까? 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새벽 묵상집에 욥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쭉 했었는데 욥기 말씀에 보면은 욥의 고난을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신명기 역사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죠. 너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올까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짤 없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짤이 없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짤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봐줄 수 없거나 하는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 뭔가 이렇게 틈도 안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짤이 없고 복음서의 말씀은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짤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 범위가 넓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구약의 말씀
그죠?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에는 원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놀라운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철저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죠? 철저합니다. 철저. 그러나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모든 문을 열어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조건을 달지 않는 것, 이것이 원수 사랑의 개념입니다. 참 여러분, 그 어제 그 어제하고 아래 우리 이제 기독교 단체들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카톡도 마찬가지고 뭐 밴드도 마찬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제 뭐 논쟁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논쟁이 있었느냐? 우리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이제 그 서천 뭡니까? 서거, 뭐 서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노태우 대통령 이제 사망하셔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장례를 이제 그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네 개의 종파가 가요. 일단은 불교, 그 다음에 가톨릭,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온불교나 혹은 천도교나 뭐 하나 단체, 다른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는 하여튼 요 네 단체가 국가의 뭐 대통령이나 이제 국가의 장이 있으면은 네 종교 단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장례를 집례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그 한교협 회장인 소강석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또 침례교 목사님, 침례교 총회장이 아마 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NCGK에게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논란이 생겼죠. 우리 이제 보수교단에서는 뭐 또 그런 자리 좋아해가지고 뭐 사회도 보고 축도도 하고 막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 5.18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91년도에 정경이 강경대라고 그 도망가는 거 쫓아가 머리 때려가지고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강경대 이 학생이 죽은 다음에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 때였죠. 그때 이 젊은 대학생들이 분신을 했어요. 강경대를 살려내라 하면서 이 군사 독재에 맞서면서 분신을 막 한 네다섯 명 막 했어요. 그때 저도 그때가 한 2학년인가 이제 대학생 때인데, 신학생 때인데, 와, 막 놀랍더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청년들이 막 죽어가고, 그 군부 독재, 어떻게 보면 노태우의 그 칼날, 시퍼런 칼날, 그 상황 속에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김지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구판을 멈춰라. 아직도 저 그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이 상황에 도망가는 젊은 대학생이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렸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막 젊은 대학생들이 막 분신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노태우가 죽었는데 우리가 그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보수교단의 뭐 소강석 목사야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의 진보적인 그나마 세상에서 개신교를 하면은 NCC 가입 교단들을 이야기하는데 NCC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막 논쟁이 붙었어요. 총무님이 가서 하면 안 된다. 월요일날 우리 총무 방문해가지고 사과해라. NCC 위상이 무너졌다. 막 그런 논쟁이 막 붙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논쟁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제 생각이,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참 90년대 초반에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북방 정책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중국과 교역 협력을 했다든지,
외교 부분에서는 아무리 물 대통령이지만 그나마 또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초로 선거로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DJ하고 JP가 갈라졌죠. 만약에 그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고 힘을 합쳤으면은 군부 독재가 빨리 끝났을 텐데, 그걸 이제 둘이가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부지리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김영삼 씨 같은 경우는 또 3당 합당해가지고 우리 야도 부마항쟁의 도시였던 이 부산이 아주 이상하게 이제 굉장히 뭐 이상한 뭡니까 정치 색깔을 가진 도시로 이제 바뀌어 버렸는데, 이제 그런 한국 근현대 사회의 잘못된 역사들을 쭉 생각해 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죠?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광주에서 희생당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 원수 사랑까지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짤은 없지만 원수 사랑에 관해서는 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다시 이렇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 설교문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그 논쟁에 이제 참여하진 않았는데, 정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 또 유언을 그렇게 남겼잖아요. 5.18 때 희생당한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그 자녀들이 또 계속 사과한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비자금 다시 이제 내뱉었고, 전두환하고는 다르죠. 전두환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은 정말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나를 짓밟았던 사람, 나도 그 사람 죽이고 싶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이죠 한 장 넘겨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죠?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하고 그런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에게 못되게 굴면은 자기도 막 못되게 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방인들도 그렇고 세리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질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 경지가, 저는 설교로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노태우 전 대통령조차도 우리가 논쟁을 하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기독교인들끼리 막 고민들이 엄청나게, 목사님들끼리 막 논쟁을 합니다. 이게 맞냐 틀리느냐,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원수의 범위는 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천하기는 힘들어요. 정말 그것을 실천하면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죠. 오직 은총만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말 살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첫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따라서 오늘 서신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사말이죠. 대표적인 교리서신인 로마서는 이렇게 인사말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바울과 신앙의 결이 다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과 교리의 일치를 위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 서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로마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과는 신앙의 성격과 믿음의 결이 달라요. 로마 교회는 결국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교리를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울 신학의 교리죠. 그리고 또 그렇게 교리를 일치시켜서 로마 교회와 바울 이 교리를 일치를 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바울 자신이 저 멀리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원전 한 30년경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순례자들 가운데, 한번 넘겨볼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이들 순례객 중에 누군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의 영향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오는 지중해 연안 지역의 교회, 그죠? 우리 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혹은 골로새, 이런 교회들과는 달리 로마 교회는 그 시작에 바울이나 베드로의 영향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40년대 후반까지 베드로는 팔레스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60년대 초까지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로마 교회의 창립 신도였기 때문에 교류는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0년대 말 이전에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했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에 가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때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고린도 선교 여행을 했던 바울과 만나죠. 같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자, 그때 유대인들 말고 로마 시민들, 곧 이방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로마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경에 사망하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거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네로죠. 옛날에 제가 아마 난예배 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꿉니다.
초창기에는 네로가 정책을 잘 펼쳤어요. 나중에 이제 이상해졌지만, 자 이때 베드로가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결국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재창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바울은 베드로가 이미 로마로 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로마로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남의 터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재창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터 위에 내가 다시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냐면 바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한 2년 정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로마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로마 이제 그 일대 황제가 되는 일대 교황이 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쭉 이어지지만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바울 신학. 바울 신학을 이어받았던 루터의 신학을 이어받았던 말씀 중심. 이게 우리 개신교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물론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고 세상을 살만하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신학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볼프는 신학자들은 이전 시대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을 반복하기보다는 동시대의 이슈 및 다른 비전들과 대화하며 시대에 맞게 자신의 신학을 즉흥 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볼프의 책을 쭉 보면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볼프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이제 경동교회에 이제 온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다른 이제 세미나 때문에 올라갔다가 경동교회에서 볼프 이제 강연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짤이 없지만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마음 문을 넓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배운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게 볼프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곧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향한 사랑, 대화 상대자를 향한 사랑, 곧 짤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짤 있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볼프가 말하는 번영하는 삶의 참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며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짤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짤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04회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개혁의 후손답게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계명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공로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송 478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